안녕하세요. 나나켓입니다. 5점 점대 10회 10승 결투장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슈페리어를 도전을 했었다가 이번주부터는 다시 그랜드로 목표를 바꾸니까 너무 편하게 결투장을 이용을 할 수가 있네요. 정말 마음이 정말 편해요. 하루에 한 10회 티켓 차면 한 두 번 정도 돌려주고 있고요. 하루 종일 세나투르 하는데도 뭘 하는지 모르게 새벽 5시가 되면 급하게 숙제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을 좀 정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500점까지 오는데 쉽게 온 것 같아요. 몇 번 패하긴 했는데 뭐 그전처럼 슈페리어를 가고 싶어서 마음이 막 조급했던 게 아니어서 정말 편하게 결투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투장을 돌리면서 진영이랑 상대방 덱을 좀 많이 봐요. 따라하고 싶은 덱이 있으면 그 덱으로 영웅도 바꿔보고 직접 진행을 한번 해봅니다. 변동이 사실 거의 없긴 해요. 지금 쓰고 있는 덱이 정말 잘 통한다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영웅을 성장을 시키는데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새롭게 나온 영웅이나 다른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 하는 영웅들을 쓰고 싶어도 레벨이 너무 안 돼가지고 써봤는데 좌절을 겪고 나서는 잘 안 쓰고 지금은 정말 제 생각대로만 제가 가진 영웅 중에서 레벨도 좀 높고 잠재력도 많이 투자한 영웅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볼 때는 너무 쉽게 이겨가지고 제가 엄청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 그 영웅들이 장비를 입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승패는 이기면 좋고 뭐 저도 충분히 그랜드 벨트는 챙길 수 있어서 부담 없이 결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 새벽인데 이 영상은 이틀 전에 금요일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합니다. 아킬라는 제가 처음에 아킬라가 없었을 때는 스파이크를 정말 많이 썼는데 스파이크가 분노 자체 분노가 있잖아요. 10초 동안 불사 상태가 되는데 스파이크를 수정 세트를 주면 그 10초 불사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스킬 레벨 증가를 줬는데 정말 한 12초인가? 10초에서 12초인가 거의 13초 가까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이크를 계속 쓰다가 아킬라가 생겨서 아킬라를 쓰고 있는 거고요. 아킬라도 피해 면역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벨이 54인데 스킬 레벨 증가 아이템을 줘서 지금 12.8초의 피해 면역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 면역도 이론 효과 해제가 되긴 하는데 그걸 막기 전까지는 정말 무적이라서 불사를 줬더니 발데이르처럼 다시 살아났을 때 피해 면역이 있어서 이버프 해제 영웅만 만나지 않는다면 생존율이 더 많이 높더라고요. 뒤에 점프 레반이나 브릴린이나 전설 클레어는 말할 필요가 없죠. 이로운 효과 해제를 하는 영웅들이어가지고 쓰는 거고요. 제가 발데르나 밍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데르나 밍은 쓰고 싶어도 지금 쓰지 못하는 영웅이고요. 제가 가진 영웅 중에서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잘 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 이길 수 있는 덱으로 레벨이 높고 잠재력을 좀 많이 투자한 그런 영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이론 버프 해제 있는 영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화신체인한테도 한 5300쯤 가니까 많이 지더라고요. 화신체인도 키워야 되는데, 점플 영웅이랑 지금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결투장 영웅을 키우는 데만도 영혼석이 좀 많이 부족을 해서, 제 소신대로 중심을 잡고 영혼석을 제가 키우고 싶은 영웅한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거저거 사실 키우고 싶은데 영혼석이 없으니까요. 지금 내가 계속 잘 쓰고 있기도 하면서 계속 키울 아이들로 영혼석을 투자해 주면 좋습니다. 전설 클레어는 밀쳐냄 스킬이 있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상대방을 밀어내면서 그 밀쳐냄에 죽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설 클레어가 매력적이어서 전설 클레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벨도 높고요. 요즘 전투에서는 밍이 제일 무서워요. 밍이 기절에 한 번에 이로운 버프 해제를 해서 한 방에 죽을 수 있더라고요, 모두가. 결투장은 매번 녹화를 하고 있고요. 매번 올리려고 했는데 그 영상 자막도 넣고 싶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자막 작업을 하고 녹음을 하는 게 많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기고 애정이 있는 결투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4700점 올리고 5300대는 처음이네요. 지금 5300점대, 5200점대인데, 8대2 정도로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10회 전투가 완료가 됐고요. 착용 장비, 강화, 초화, 장신구, 펫, 진영, 잠재력, 신속력, 도감 버프, 마스터리 정보가 이어집니다. 지금 67승 11패. 2일 남았네요.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날 촬영한 게 맞고요. 5150점입니다. 이제 뭐 등수나 티어 랭킹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 분수에 맞게 제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그냥 즐기려고 합니다. 점수를 많이 올린다고 그 노력에 비해서 제 생활이 뭐 달라진다거나 제 기분이 엄청 좋다거나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랜드 벨트만도 게임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슈페리어 최초 보상이 조금 탐나긴 했었는데 전 루비를 원래 잘안 쓰기 때문에 괜찮고요. 20만 4천점 팀 투력으로 천천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펫은 에반을 쓰고 있고요. 3월부터 에반펫만 씁니다. 피해 면역 4초에 방어력 11%, 맞기 확률 21%를 올려줍니다. 피해 면역이 있어서 첫 공격 후에 생존율이 높더라고요.
돌격 진영은 제가 다른 진영도 많이 배웠는데요. 이거는 제가 써보고 싶어서 후열 공격 속도가 15.5% 증가, 중얼, 스킬콜 타임 감소가 있는 것입니다. 정클이 좀 더 빠르게 공격할 수 있게 챙겨주고요. 클레오는 치명타 3, 스킬 레벨 증가 2개를 끼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스킬 레벨 증가 아이템을 주고 싶고요. 브릴리는 공격력 세트를 주고 있습니다. 분노 2개를 주고 있고요. 자체 부활이 되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점프 레바는 치명타 세트를 주고 있고요. 분노, 불사, 신기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킬라는 스킬 레벨 증가를 챙겨줘서 피해 면역 시간을 12.8초로 늘렸습니다. 아킬라에게 진심이어서 전부 다 찍었고 점프 레반도 다 찍지 않네요. 생은 13입니다. 지금은 다 찍었습니다. 브릴리는 잠재력 13, 12, 12, 전설 클레어는 15, 15, 12. 마스터리는 일찍이 100레벨까지 찍었어요. 결투장 너무 이기고 싶어서 찍었고요. 단일 스킬 피해 40%, 상태 이상 저항 5%, 상태 이상 저항 10%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루캣님이 처음에 상태 이상 저항을 알려주셔서 지금 한 몇 달 됐는데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력은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1단계를 드디어 완성했고요. 이제 2단계만 남았네요. 2단계도 돈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성장 던전이 확장된다고 하니까 그때 맞춰서 한번 다시 도전해 볼 예정이고요. 영웅도감 버프는 공격력 1934, 생명력 8268, 방어력은 313입니다. 모든 영웅을 다 키우셔야 해요. 주력을 먼저 키우는 게 맞는데 도감 버프를 위해서는 스킬 레벨, 잠재력 등도 일정 레벨당 버프가 있어요. 그 레벨은 맞춰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치 돌리셔서 영혼 속도 수급하시는 거 좋고요. 이번 주에 이 영상은 금요일날 전투 영상인데 지금 일요일 오전에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랜드 벨트만 챙기면서 편하게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 바라시는 등급 달성하시고요. 득템하는 즐거운 행복 세나투 되세요. 그러면 또 만나요. 안녕.